신용기획 희망 2018, 오늘은 나주 혁신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년에 걸쳐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됐는데요. 이제는 혁신도시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기혁 기자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은 한전과 농어촌 공사를 비롯해 모두 15곳. 10여 년 만에 인구 2만 8천여 명의 자족도시 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기관에 대한 연간 기업이랄지 또 그 연간 기업에 따른 이 기타 또 상권들도 따라서 문화시설이나 상권들도 거기에 따른 또 입주 인원들도 꽤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지역 발전과 연계되도록 혁신도시 시즌2를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1%대. 올해엔 18%로 오는 2022년부터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0%까지 의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에너지밸리에 특화된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부처별로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죠. 특히 대통령 공약인 한전공대의 성공적인 설립을 이뤄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병원이나 학교 설립도 온전한 혁신도시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